안녕하세요. 바벨라투르 리쌤입니다. 오늘은 팔굽혀 펴기의 가장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푸쉬업 배우기. 팔의 넓이와 각도에 따라 자극이 다릅니다. 가장 안정적인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은 포지션입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약 45도 정도 벌어져 있으면 가슴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팔의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로 좁게 위치시키면 삼두근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팔꿈치의 각도는 몸통에 최대한 붙여야 삼두근에 자극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넓은 팔의 넓이와 주관절의 각도는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손바닥의 각도는 중지손가락을 정면으로 쳐다보게끔 위치시키고 손바닥이 너무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위팔뼈의 안쪽으로 회전 또는 바깥쪽의 회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안쪽으로 내회전시켰을 경우 어깨와 승모가 움츠려들고 경직되며 날개뼈가 위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부상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손의 위치를 앞서 말한 것처럼 정면의 위치, 상완골만 내회전시켰을 경우에는 가슴이 올바른 위치에 펼쳐지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옆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돌렸을 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보입니다. 반대로 상완골을 외회전시키면서 어깨와 가슴이 올바르게 펼쳐지며 안정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완골의 외회전입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완골의 내회전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외회전입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서 고정시켜놔야 올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가장 흔히 하는 자세 실수 두 가지입니다. 엉덩이와 허리가 땅으로 꺼진 자세. 너무 엉덩이가 높이 솟아있죠? 올바른 자세는 복근과 엉덩이에 수축을 주어 허리를 척추 중립을 만들고 엉덩이는 수축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대하는 실수, 반동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가동범위를 너무 적게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리쌤이 깔짝깔짝 되는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극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풀 가동범위를 사용해야 하며 앞서 강조한 포인트들을 적용시켜 푸시업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자극이 많이 갈 것입니다. 푸시업은 훌륭한 상체 운동이자 전신 운동이고 최고의 맨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복근과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가슴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바르게 실시해보세요. 잘못된 자세로 하던 것보다 횟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한다면 효과는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올바른 자세부터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